T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77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77조 들어가기 앞서서 그 421페이지에 그 양가로이 요건에 동그라미 3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요 뒤에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그 학설 대립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그냥 삭제해 주신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그러니까 전시사변,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 선포권이죠. 그다음에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더 상황이 더 혼란하고 더 엄중한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 중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이 조항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두 문자, 영, 언, 정, 법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영언정법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특별정족수죠.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 중에서 15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정 상태, 교불였죠. 긴급명령권. 여기는 전시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그래서 교전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가 아니라 영원 정부나 법원, 그래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 정법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차, 일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재적의원 과반수, 300명일 때는 1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몇 명이 뭐야 그 의원직을 상실되고 했을 때는 그 인원의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엄이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사용하는 긴급의 비상조치를 말한다. 민간정부를 대체하는 군정의 실시가 핵심인 거예요. 민간정부를 대체해서. 그래서 계엄은 병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사실상 군에 의한 통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배제, 영원정법, 거기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 긴급권. 어제 살펴봤던 그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보다도 더 강력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기본권에 관해서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엄의 요건. 실질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한 때. 그래서 전시란 전쟁시를 말하는 거고, 사변이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자꾸 이렇게 안 와닿아서 헌법이 어려운 거예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무장 집단의 폭동을 말한다. 이걸 풀어놨는데 그게 더 어렵죠. 국토를 참전,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이게 이제 뒤에도 한번더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보고 가요. 참절하다라는 것은 어떤 국가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거를 참전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사실 다 바꿔야 되는데, 일단 참전하다는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헌몰란. 요게 이제 헌법 할때그 헌법이죠. 그러니까 법헌자인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를 그러니까 요런데, 그러니까 요런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사변이란 그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에 버금가는 어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상사태인 거죠. 그 다음에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지금 계엄의 요건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절차적 요건이죠. 이게 막강한 어떤 뭐야 이렇게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문서의 형식으로 국무총리와 관계 공무원이 부서를 하고 지체 없이 아까 봤죠? 국회에 통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대신에 국회의 승인은 X예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 이렇게 그에 따라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과반수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되는 거지. 국회의 승인이라는 요거는 요건에 없다고.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계엄의 종류에는 경비 계엄하고 비상 계엄이 있는데, 비상 계엄이 더 심각한 상황이랬죠. 그래서 경비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이제 일단 계엄의 요건에는 되지만 그중에서도 좀그좀더 덜한 경우,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선포하는 계엄. 그래서 병력을 동원한 치안 확보가 이제 주된 목적인 거고, 비상계엄은 더 심각한 상황이랬잖아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중에서도 적과 교전상태, 막 이렇게 뭐 총싸움이 벌어진다거나 뭐 그런 교전상태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되는 게 비상계엄인데, 그래서 계엄의 효력은 역시 경비계엄의 경우하고 비상계엄의 경우를 나눠서 보는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관장한다. 요 정도인데, 비상계엄의 경우는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영, 언, 정, 법으로 기억을 하죠.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헌법 77조 3항. 그래서, 근데 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계엄법 구조에는 요거보다도 더, 이거 외에도 제한되는 기본권을 더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엄법에 거주 이전하고 단체 행동권, 그 다음에 재산권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은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보다 더 넓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 비판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집행권과 사법권, 정부, 법원, 행사 군대에 관할에 들게 되는, 그래서 아까 국회, 헌법재판소는 포함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행정서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는데, 사법사무는 재판자 경우는 안 되겠죠. 군인들이 미국 재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법 행정에 국한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엄 해제, 비상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요거는 이제 계엄법 11조 2항이 규정돼 있어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 요건 80그 뭐야? 요 평상 상태로 회복되는 게 계엄법 11조의 1항에 규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한 때는 헌법 77조 5항이 규정돼 있죠. 요때는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89조 5호. 그다음에 계엄 해제 효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니까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하고 군사법원에 관할 사건은 일반 법원에 이관은 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개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국회 재적용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 반드시 이를 해제함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89조 5호 그 조문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통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국회에 대한 통제는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 지체 없이 아까 통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는 이러한 통고지에다가 계엄 해제 요구권도 있었죠.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탄핵 소추의 통제가 뭐 이제 탄핵 소추를 할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한 통제,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사법 심사는 부정되죠. 이게 왜 그래요?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그러니까 통치 행위라고 봐서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사법 심사는 부인하는데, 이렇게 뭐 계엄 해제 요구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법 심사를 부인하는데, 그러나 계엄 당국의 포고령이라든지 개별적 구체적 처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하고 이런 이제 개별적 구체적 처분하고 그 구별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계엄 선포나 계엄에 의한 특별조치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는 당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아까 계엄법 구조에서 비상 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에서 또는 단체 행동,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 계엄법에 이렇게 규정됐다는 돼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작성자 부득이한 게 재산을 파괴,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데 이렇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이제 12조에서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조항이 가끔씩 나와요. 자, 이상 헌법 제77조 같이 살펴봤습니다.